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물들어가는 다육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이 다육이들은 화분받이에서 한 10일, 15일 정도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다육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바깥에서 더 키운다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더 불타오르는 붉은 빛을 내겠지요. 저는 번갈아 가면서 화분바지에다가 다육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철화 종류라고 부르죠. 근데 이 철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색감이 완전한 연둣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테두리하고 꼭지점 부분에 붉은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화 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육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햇볕이 들어와서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을 반달을 꾸미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달 모양이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꼭지점과 테두리 부분에 붉은 색감으로 변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화도 물이 드니까 아름답죠. 대부분 철화는 잘 이렇게 안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론 철화가 키우기도 좀 힘들기도 하지만 철화 모양이 좀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철화도 이렇게 물이 들면은 다육이랑 똑같이 예쁜 색감을 띈다는 거. 그리고 목대는요, 철화들 목대는 대부분 이렇게 붉게 물이 듭니다. 목대가 민트색이잖아요, 거진. 근데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붉은 빛으로 목대가 완전히 물이 듭니다. 이게 철화의 매력이죠, 뭐. 다음은 보여드릴 것은요, 이야, 불타오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키우시고요. 이거는 가을이 되면 완전히 색감이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다육이 화제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를 봄에 보면은, 그러니까 봄에도 이런 색감을 띱니다. 물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색감을 유지하거든요. 봄에 보면은 요런 색감으로만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두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봄보다는 가을에 보는 화재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가을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육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격대가 비싸지도 않고 정말 착합니다. 그리고 적심을 해도 정말 잘 자랍니다. 가을에는 햇볕이 들어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걸 만약에 베란다 안쪽에서 키운다
하면은 물이 들지만 이렇게 화려한 물은 들지 않습니다. 한요 정도 선에서 물이 들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 근데 저는 이걸 베란다에서 키워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화려한 붉은 색감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11월 한 중순까지 이 색감을 계속 유지시키면은 겨울에도 물이 빠지지 않고 이 색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게 라즈베리인데요. 라즈베리가 테두리하고 꼭지점에 이렇게 살짝 핑크빛이 돌았습니다. 이거는 민트색으로 해가지고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물이 드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베란다에다 10일, 15일 있다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물이 꼭지점하고 테두리, 그 다음에 이게 겉 입장에서는 붉은 빛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도 마당이 있는 그런 곳에서 키운다면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다육이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분바지에서 그래도 15일 자랐다고 햇볕이나 차가운 온도를 맞춰주었더니 이렇게 물이 살짝 들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황홀한 연꽃도 이게 화분바지에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테두리에 핑크빛으로 해서 핑크빛보다 더 진한 레드빛인 것 같습니다. 레드색으로 해가지고 꼭지점, 그 다음에 입장을 타고 들어가면서 물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홀한 연꽃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 연꽃 모양으로 너무 예쁜 색감을 띠기 때문에 이름이 황홀한 연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이쁘죠, 색감이. 이거는 은은한 핑크색이다. 이거는 은은한 핑크색이면 이거는 아주 진한 핑크 내지는 레드색입니다. 이번에 또 보여드릴 것은요, 이거는 문과 드니스입니다. 문과 드니스도 이게 민트색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테두리하고 꼭지점에 붉은 빛깔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입장까지 물은 안 들고 꼭지점하고 테두리 부분만 이렇게 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문과 드니스도요, 여름이나 봄에는 그냥 민트색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 있는 화분바지에서 제가 키웠더니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변했습니다. 문과 드니스도 키워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장미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쵸? 봉오리봉오리들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제가 양철통에 세 개, 다육이를 세 종류를 모듬식으로 심었다가 이제 분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토분했다 심어줬더니 너무 예쁘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듬으로 다육이 심어놓은 것들은 늦봄 내지는 초봄 아니 늦봄 정도에 토분으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이렇게 성장을 잘 합니다.
근데 그 모듬했던 것들을 계속 1년 내내 키우시는 분들도, 뭐잘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시겠지만, 저는 잘 키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늦은 봄때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아니면 여름 때. 그러니까 장마 시기가 오기 전에 분리를 해서 이렇게 모듬식으로 내지는 따로따로 각자 화분을 하나씩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이것도 테두리하고 꼭지점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육이는요, 제가 봐야지 됩니다. 아, 시치쿠시. 어렵죠? 쉬치쿠시. 쉬치쿠시인데요. 제가, 문자로 옆에다 이름을 남겨놓겠습니다. 이것도 심을 때요. 아, 물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다. 완전히 민트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테두리를 타고 꼭지점, 그 다음에 꼭지점 밑으로 테두리를 타고, 요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듭니다. 이거는 완전히 민트색이었거든요. 심을 때. 근데 가을이 되니까 요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네요. 근데 입장들까지는 아직 물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키운다면 좀더 물이 진하게 들고 입장도 조금 타고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도 완전히 민트색이었는데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로즈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봐야지 됩니다. 하월야입니다. 로즈가 아니라 하월야인데, 하월야도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민트색이었습니다. 요 색감하고 같지요. 근데 꼭지점과 테두리 부분에 똑같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겉입장까지 물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당에서 키운다면 겉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 전체가 아니더라도 테두리 부분이 좀더 진하게 물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함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6가지 다육이 물든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아름답죠. 그래서 화제는 가을의 미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